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보고 왔습니다. 얼른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데요. 같이 봐주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는 작년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실소유자가 느끼는 체감은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집은 오른 가격이라고 해도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아요. 얼마나 할까요? 정말 장점이 더 많은 이 집, 함께 봐주세요. 옛날에 지은 집들이라 넓고 이웃집들도 되게 고급스러워서 여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벽돌이 아니라고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스타코 집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건 스타코는 되게 튼튼하게 지어진 스타코라 색깔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지금 색깔 너무 예뻐요. 내 집 옆이 바로 수영장, 걸어서 내 뒷마당에서 수영장과 테니스장을 걸어서 갈 수 있고요. 집 앞은 호수예요. 그리고 집 주변 집들도 다 너무너무 이쁘고 정말 조용한 고요한 동네입니다. 59만 9천에 나온 집인데요. 정말 캘리포니아 동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집을 찾았습니다. 들어와서 가구가 이렇게 있어요. 가구도 잘 해놔서 그런지 엄청 여기가 들어오는 현관이 높아서 너무 잘 보이고 일단 가구 배치가 잘 돼 있고 한 언어가 오래 살았나 봐. 이쁘죠? So beautiful. 여기 뷰가 너무 예쁘다. 이따 나가볼게요. Oh my god. Oh, I like here. 여기도 천장이 높아서 안 답답해요. Oh, 세상에, 세상에. 여기도 너무 예쁘죠? 이 뒷마당이 너무 프라이빗한 게 부엌인데, 와. I like. Oh my god. Do you know the covenant restrictions on the HRA? My husband just got those and we're uploading. 부엌도 여기. 너무 깨끗하고 여기서 일하면서 부엌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 집 너무 좋다. 일단 부엌이 너무 환해서 이게 너무 싹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정말 깔끔하게 쓰시는 분이네. 이것도 오래된 게, it's not old. Good. Yeah. 손댈 게 하나도 없는 집인데, 이 정도면. 와, wow, I like it. It's not old. Yeah. 여기도 손댈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것도 깨끗해, 깨끗해. 이것도 식기세척기도 깨끗해요. 와, I like here. 오븐도 오래되긴 했는데 깨끗하고 냉장고 같은 것도 깨끗해요. 밖에서 보이는 여기 블랙버스 에어리어도 밖이 방해받지 않게 밖에도 너무 예쁘다. 밖에 이따 나가볼게요. 진짜 마음에 든다. 그리고 여기가 세탁실. 세탁실 옆에 이렇게 책 같은 거 볼 수 있게 해놨고, 여기가 세탁실. 세탁실에서 옆집이 보이긴 하지만 프라이빗하고. 여기는 거라지. 거라지가 아니라 창고네, 창고. 작은 창고가 여기 또 하나 있고. 와, 진짜 예쁘다. 여기가 1층 화장실. 응? 어떡해,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여기도 이제 창고.
가게가. 거라지, 거라지도 어쩜 이렇게 정리를 잘해놨지. 진짜 깔끔하게 잘 썼다. 바닥에도 먼지 하나 없어. 이건 모두 깨끗하고. 엄마 미국 사람이 깨끗하게 살던 이런 집을 사야 돼. 여기도 이제 짐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근데 여기다가 식탁 같은 거 놔도 되고. 1층에 방이에요. 와, 1층 방에서도 이런 것도 너무 잘 해놨다. 너무 깨끗해. 손잡이 하나도 없네. 진짜 잘 해놨어. 여기서도 밖에 정원이 무슨 공원 같아. 어쩜 뒤로 저렇게 잘 해놨을까. 좀 이따 나가볼게요. 저 사람도 마음에 들어서 지금 와이프한테 마음에 든다고 계속 메시지 보내고 있어. 여기가 안방이 6층에 있으니까 되게 좋네. 여기가 이제 지금 금고도 갖다 놓고 여기 이제 와이프 옷방. 편이 남의 편은 오빠 작긴 한데 또 깨끗하게 하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바깥이라 샤워할 때는 이걸 내리고 해야 되겠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안방에서 거실에서 빨래드가 잘 보인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는 다 진짜 업데이트한 것 같은데 깔끔해요. 이거는 고급스럽진 않은데 손댈 건 없어요. 방금 쓰기에도. 그리고 이쪽, 아 양쪽으로 있네. 이쪽에 이쪽에 양쪽으로 있고 화장실은 그냥 검소하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높아서 답답하지가 않아. 아주 잘 되어 있다. 안방이 크진 않지만 정원을 품고 있는 안방. 그래서 답답한 게 하나도 없네. 1층에 안방하고 1층에 안방이 있으니까 이쪽에 하나만 이게 있는 거구나.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거는 이게 너무 예뻐. 2층 올라가는 거는 정원은 이따가 밖에서 보고 2층 올라가 볼게요. 들어가자마자 일단 방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작은데 되게 환해. 바깥이 다 보여요. 저 바깥이 호수야, 호수. 마당에 호수가 보이는 집. 방이 침대 놓고 책상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 참.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이쁘냐. 그리고 단독 화장실인가? 아, 화장실이 중간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공용할 수 있어. 여기 목욕실 있고 이쪽에도 방. 약간 다락방 같은 느낌이다. 여기는 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 방과 저 방 사이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나가면 이 끝에 또 방이 하나 있어. 이 방은 약간 어둡긴 하고 옆집이 보이는데 화장실이 따로 있어. 그쵸? 단독 화장실에. 방은 화장실이 단독으로 딸려 있고 화장실도 깨끗해요. 단독 화장실이 딸려있는 작은 방. 이 방은 조금 더 크다. 아까 거보다 좀 작네. 방이 하나, 둘, 저거까지 방으로 치면 세 개. 그리고 왼쪽 끝에가 위에서 거실이 보이니까 답답하지가 않죠. 뻥 뚫려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현관이 보이네. 마루는 아닌데 아주 작은 마루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다락이구나. 다락. 다락이 좋네요. 위로 안 올라가고 2층에서 바로 이렇게 다락과 보일러실. 보통은 다락방이 있어 올라가는데 여긴 특이하게 여기에 있네. 이쪽이 다락이고 위에도 다락 올라갈 수 있고 이쪽에도 다락. 그러니까 2층에 방이 3개. 자,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쪽...
그래서 방은 세 개. 밑에쯤 일단은 여기가 부엌하고 거실이 너무 좋다. 와, 이게 부엌. 그 다음에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있고, 세상에 세상에. 안방, 여기가 아까 안방이었어요. 여기 이제 물 주는 수도가 있고, 와, 거실이, 거실이 아니라, 뒷마당이 엄청 넓고, 잘 해놨어.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 해놓을 수가. 와, 일단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저 옆집도 되게 넓은데 잘 해놨고, 우리 집 뒷마당이, 와, 애들 숨바꼭질 하기에 너무 좋겠다. 많이 심어놓고, 세상에. 너무 잘했네. 바람이 흐르는 옆집이다. 벚꽃에 너무 예쁜 거 잘했잖아. 뒤에 마당도, 옆집도 마당이 엄청 크네. 집들이 마당이 다 큰 것 같아. 뒤에서 본 집 한참 엄청 넓은 게 보이죠? 뒤에 아직 다 안 봤어요. 근데 평평하니까 너무 좋아. 거기에, 와, 밭도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텃밭을 따로 가꾸더라고. 토마토랑 호박 같은 것 같아요. 여기도 과일수 같은 거 심어도 되겠다. 아, 여기 문이 있고, 저쪽 뒤는 산책로처럼 되어 있나봐요. 산책로네. 사람들이 막 산책하네. 와, 일로 나가면 산책로로 나갈 수 있네. 세상에, 일석 뛰기 전에 산책로인가 봐요. 사람들 산책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집 땅이 뒤가 엄청 넓어. 한국 같은, 여기 집 세 채는 짓겠다. 여기 캠프파이어 같은, 저 뭐지? 오물인가?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넓네. 이렇게 내려간 다른 집인가? 모르겠어요. 뒤가 어마어마하게 넓어가지고. 저기 한번 가볼까? 와, 도대체. 이 집 땅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 이게 이 뒤로 가면 여기 수영장하고 골프장으로, 아, 골프장이 수영장이랑 테니스장, 농구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집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바로 넘어가도, 이 게이트를 좀 고쳐야 되겠다. 넘어갈 수 있게. 여기, 개천도 흐르고 테니스장, 수영장으로 갈 수 있는 바로. 와, 이 집은 진짜 너무 좋다. 아이들이 있는 집, 또 어른들이 있으신 분도 쉬기에 너무 좋고, 아이들이 있는 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나무 쓰러지니까 이렇게 붙잡아서 잘 매놨네. 아, 정말 오랜만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아, 물론 가격이 좀 세서 저는 엄두는 못 내겠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생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평평한 뒷마당 아이들 뛰어놀 수 있고, 수영장, 테니스장을 내 집처럼 갈 수 있고, 저 앞도 되게 예뻐요. 제가 좀 이따 가볼게요. 와, 진짜 너무 예쁜 집이에요. 손댈 게 없다, 손댈 게. 그냥 들어와서 살면 손댈 게 없고, 동네가 다 이뻐요, 집들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오래된 느낌이 하나도 안 나는 동네야. 뒷마당 출구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드라이브 차 되는데 차고. 아, 진짜 너무 이쁘다.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부엌에서 뒷마당 뷰를 보는 게 너무 이뻐요. 뒷마당은 어떻게 가까워도 이쁠 것 같아. 부엌하고 거실하고 안방에서 이 뷰가 너무 좋다는 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사람들 다 감탄하고 있어 지금. 정말 조지아의 예쁜 하늘까지 다 담아내는 집이네. 여기서 또 보면 동네가 싸구려 동네가 아니에요. 되게 고급스러워. 다 집들이, 그리고 넓어. 옛날에 지은 집들이라 넓고, 이웃집들도 되게 고급스러워서 여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벽돌이 아니라고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스타코 집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건 스타코는 되게 튼튼하게 지어진 스타코라, 색깔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고, 지금 색깔 너무 예뻐요. 왼쪽에 나무들이 많아서 옆에 수영장, 테니스장도 하나도 안 시끄러울 것 같아. 이걸 가깝게 즐기면서도 시끄럽지 않고 독립되게 지낼 수 있고, 앞마당이 이렇게, 앞마당도 넓어요. 오른쪽이 테니스 수영장이고, 앞에는 호수. 그리고 이웃집들도, 집이 너무 예뻐. 이거 진짜 가격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59만불, 60만불. 지금 시세로 그렇게 비싸게 나온 집이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조지아가 거의 30%가 올랐어요, 1년 전보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59만불, 지금 지하는 없지만 60만불이라 그래도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야. 여기 보면 앞에가, 아씨, 이 집이 좀 작으면 내가 사겠다. 너무 커서. 야, 여기 애들 낚시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호수가 자연호수 같아. 이거는 물고기도 있네.
이거는 인공호수가 아니에요. 저희 먼저 살던 데는 인공호수였거든. 근데 이거는 인공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든 호수에 집이 이렇게 세워진 것 같아요. 저 앞집도 되게 예쁘다. 여기가 수영장하고 테니스장.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 키가 없어서. 한번 가볼까요? 수영장 아까 그 뒷마당 나와도 여기 바로 올 수 있어요. 수영장하고 이 옆집도 되게 예쁘죠. 수영장하고 여기 산책로가 굉장히 좋네. 뒤로 쭉 둘러서 산책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수영장, 테니스장 그렇게 넓진 않은데 넓지 않으니까 사람도 안 많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리셉트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기가 학군을 학군이 어디 들어가 보자. 놀이터 수영장이 붙어있어. 이거는 정말 애들 있는 집이면 딱이다. 수영장이 아주 크진 않은데 사람들이 섭대장이 크지 않으니까 버글버글 되지 않아서 더 이런 게 더 좋아요. 그늘도 있고 여기 테니스장이 두 군데. 테니스장 이렇게 두 군데 있고 놀이터 있고 옆집들도 다 예쁘죠? 주변 집들도 다 예쁘고 터가 넓어. 정말 오늘 마음에 드는 집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애틀란타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